요즘에 저희 청년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대요. 그신 이름이 돈키호테 신이라고. 어떤 신이냐? 돈 많고 키, 키 호감형 얼굴, 테크닉 좋고, 신앙 있는. 믿는 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돈 많고 이런 이제 막 신앙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1순위가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 짝은 어디 있어요? 있어도 나는 고백을 했는데 왜 내가 기도해서 고백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까이죠? 뭐 이렇게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과연 나의 배우자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고민이구나. 저의 배우자가 아니라 모두의 과연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꼭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모를 하라고 하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전도사 만나도 안 되고, 목사를 만나도 안 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뜻이 아닌겨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셨다고 하면, 사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누나 같은 경우에 이제 장신대를 나왔어요. 대학을 다닐 때 은혜를 받았어. 사모가 되라고 하신다고. 은혜 받더니. 그래서 이제 막, 목사도 선보고, 전도사도 선보고, 하나도 안 됐어.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매형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미국 그때 시민권자였는데 나왔다가 선을 보고, 회사 다니는 사람하고 한달 만에 결혼했어. 목사가 되는, 그 사모가 되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회사 다니는 사람하고 한달 만에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우리 매형이 그 엔지니어였는데, 40대던에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을 하고 지금 볼리비아 선교사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 돈키호테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 난 제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내 짝이 어디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에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제일 중요한 거 조건. 그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조례훈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짝이 있습니다. 저 너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형제님과 모든 사람들 창조하실 때 필요한 배우자뿐이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사고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장로님이 성경 공부 끝나고 나 중대 발표하겠다고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더니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여태까지 우리 딸 배우자를 위해서 딸이 평범한 회사원이랑 연애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우리 딸을 판검사한테 보내기 위해서 수년 동안 판검사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작업을 해왔다는 거죠. 또 딸이 순종적이기 때문에 울면서도 선 보러 나가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오늘 이 시간으로 포기하고 우리 딸을 그 회사원이랑 결혼시키겠다고. 같이 오셨던 그 권사님이 너무 기쁘셔서 박수를 치시고 지금 결혼한 지한 5, 6년 됐죠. 그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아이고, 저거 결혼 안 시켜서 어떡할 뻔했나. 너무너무 다정하게,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혼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본인의 이유든 아버지의 이런 고집이든 이 사고방식이 바뀌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조정이 되고 그건 제가 볼때 모든 피조물의
짝이 있듯이 사람들에게도 다 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수능 볼 때보다 집중력이 제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 집중했어요. 앞으로 몸이 계속 강해요. 목사님들께.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